다음에 또 정부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새로운 정보들을 올려놓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그룹에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또 조치를 주고 또그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단순한 어떤 문제점의 보고나 뭐 이런 거를 더 넘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죠. 정부는 사실 지적재산권자 입장에서 따지면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자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정부에는 이렇게 기상 데이터 또는 통계 데이터처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통 협의의 공공 콘텐츠라 공공 정보라고 그다음에 업무와 관계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있어요. 뭐 비디오, 그림, 뭐 특히 박물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이런 정보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앞에 게 기상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가는 일종의 그거를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에 넣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수 있는 가치가 좀큰 거라 생각하면 공공 콘텐츠들은 그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감상이나 또 그걸 이용한 제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오데이트 중에서는 이러한 공공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까 말한 밴딩머신 거버먼트처럼 정부가 저걸 다 쥐고서 서비스를 할 건지 안할 건지도 정부가 결정을 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안 했죠. 갖고만 있었죠. 어마어마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정부가 직접 했어요.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서 결제 시스템 비싸게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아무도 와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좀더 나가면은 소수의 사업자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던가.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일반인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에 뭐 일정한 제한을 갈 수는 있죠. 일정한 제한 하에 허락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콘텐츠 정보를 갖고 서비스를 하게끔 하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밑으로 갈수록 혁신이나 가능성이나 또 신속성 또는 효율성 또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다라는 게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먼트 2.0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막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한참 늦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막 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입니다. 이미 웹 2.0이라는 게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기반이 다져지면서 그걸 이용해서 정부 쪽에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정부 쪽에 이러한 문화와 기술과 경제 논리가 들어가게끔 하자는 게 거버먼트 2.0이어서 지금 호주가 아마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저런 통계청 사이트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공개를 했고 더 나아가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가져가서 마음껏 이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데이터를 모아서 하고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거버먼트 2.0이라는 테스크포스를 민간 합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러한 거버먼트 2.0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매쉬업, 아까 말한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연대회 비슷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북돋우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오픈 거버먼트를 주창을 하면서 거기서 내세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저 데이터 거버먼트입니다. 저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온갖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자유롭게 다운받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또 비슷하게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해서 그 중에 하나 나온 게이뭐 스탄불 세이플리라고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DC 안에 있는 만약 범죄 정보와 그 다음에 길, 지하철 정보,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서 그걸 조합을 해서 지도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과 이걸 따져서 어디에 지금 범죄가 언제 어디에 일어났고 많이 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잘갈 만한 유명한 장소, 뭐 레스토랑이나 술집이나 이런 걸 놓고 빅을 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들 그리고 누가 어디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걸 광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밤거리에서도 안전하게 즉각적으로 웹에서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범위 커져서 에브리블럭이라고 미국에 한 12개의 시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제공하고 갖고 있는 온갖 정보도 있어요. 뭐 범죄 발생 정보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위생 검사 정보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 다 주고, 그 다음에는 민간인에서 갖고 있는 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 정보, 그리고 개인들이 올려놓는 또 블로그나 쓸 수 있는 정보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저 사이트를 해서 자기 커뮤니티,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뭔지, 어떤 시점에 어떤 걸로 지적을 받았는지, 또는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또 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저기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나아가 이런 컨텐츠들, 즉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는 뭐 저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의해서 몇 가지 조건하에, 뭐 저작자 표시라든가 뭐 비영리라든가 몇 가지 조건하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문화적인 환경도 개선하고 저작권 침해 위험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가고 있고, 요게 이제 정부에서 저런 CC 라이센스를 붙여서 개방하고 있는 컨텐츠를 모아놓은 건데요. 나중에 한번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백악관에도 지금 라이센스 붙어가지고 자신의 컨텐츠를 공개로 했고, 놀랍게도 또 저희 청와대에서도 이미 빠르게 CC 라이센스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까 위조한 문제 소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런 검은 이점이 어떻게 되냐? 지금 개념이 물론 있긴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볼게 어려워요. 얼마 전에 소개받은 유주한 학생의 가부한테 이전형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버스에, 통행하는 버스에 GPS를 달아서 버스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몇 번 버스가 지금 어디 가고 있다는 걸. 이거를 이제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에다가 삽입시킨 게 우리 유주한 학생이 한 건데, 모바일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지나가는 버스들의 운행 시간을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혜택을 본 트위터들이 저렇게 글을 올려놓고 감탄의 글을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게 아까 말했듯이 차단이 됐어요. 차단이 된 근거는 뭐였냐? 시가 갖고 있는 또는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 거기에 대한 권리를 다하기도 무단으로 해결했다. 또 다른 말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할 서비스인데 왜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 이제 이런 이슈였어요. 지금까지 나온 거부터 2.0은 완전히 반대대로 가는 거였는데, 거부터 2.0의 저기는 이념적 당위성이나 정책 당위성, 실체적 당위성은 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그 데이터를 갖고 영리적인 사업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당위성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적, 정책적 근거가 없다, 또는 저걸로 정부 부처에서 스스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정부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다라든지, 또는 그거를 공개하면 폐해가 발생할, 인터넷이라는 걸 믿을 데가 못 된다, 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든지 두려움,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은 전부 결국 하나예요. 방향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보 갖고 있는 공공 콘텐츠를 이용해서 뭘 할 것이냐를 확실한 방향을 잡은 데는 저 부분은 가령 실적이나 수익 창출의 압박, 이런 것도 사실 공무원들을 개개인한테 업무 담당자에게 스스로 극복해라고 요구하기에는 참 힘든 일이에요. 본인들은 그걸 애써 해서 어떤 실적이라면서는 거창한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더 나은데, 그걸 사람들한테 제공해서 괜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걱정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거를 환경을 조성하려면 새로운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오가정부에서 아까 말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가정부에서 열린 정부를 해서 지금 오픈 가버넌트 구현을 위한 방침을 시행해서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테스크포스에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공개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 그렇지 않으나 무조건 비밀이다가 원칙이었다면,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느냐 무조건 오픈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기본값이 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